이곳 제한속도 시속 80도로입니다. 블박차가 상당히 빨리 가는데요. 100이 넘었다가 나중에는 90으로 갑니다. 일반적인 5030 도로에서 왜 이렇게 빨리 가? 근데 이곳이 80도로래요. 80도로에서 90이면은 네, 아주 심하게 빨리 간다고는 얘기하긴 그렇죠.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100이 좀 넘었어요. 속도가 천천히 내려가서 네, 녹색 신호에 가는데 이러. 네. 근데 속도가 있네, 여기. 다시 한번 속도 볼까요? 속도. 아, 70이네. 에이. 아니, 제가 몇번 확인했어요. 저수 좀더 가면 80, 저 카메라가 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80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70이네. 옛날에 80이 70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중앙블레 있는 도로가, 중앙분리대에 있는 국도는요, 대체로 옛날에 80이 지금은 80인데도 있고요. 여긴 70으로 바뀌었네요. 여하튼, 아, 쑥스럽네요. 아까 제가 80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한속도 70도로. 가다가 녹색 신호, 예, 쭉 건너갑니다. 근데 황색 신호는 언제 바뀌었어요? 네, 이건 뭐, 지금 정지선 막 통과했거나 통과하지 못했어도 어차피 70이도 도저히 멈출 수 없죠? 네, 신호위반 아닙니다. 가는데, 이야, 이 차가. 갑자기 쑥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블박차라면. 저 차가, 예. 저 차가 휙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지금 트럭이 오다가 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면 내가 빨라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저 트럭이 중앙선을 넘지 않았대요. 중앙선을 차체 일부라도 중앙선 넘었으면 저차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 트럭이 중앙선 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저 트럭에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트럭은 유턴하려고 상시 유턴하려고 들어왔답니다. 트럭에 잘못 있습니까? 아니면 블박차 단독 사고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수리비용이 한 400만 원 이상 나왔고요. 자차 보험에는 가입돼 있답니다. 블박차 단독 사고입니까? 아니면 트럭에게도 일부 잘못 있어 보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갈릴 수 있습니다. 아까 한쪽으로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트럭도 일부 잘못 있어 보인다가 86%. 트럭은 잘못 없다가 14%. 경찰은 트럭이 중앙선 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럭이 잘못 없다라고 보지만 민사적으로는 트럭의 잘못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의 86% 트럭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쭉 가서 지금 이거요. 트럭이 휙 돌아가는 건지 내가 피해서 그렇게 보이는지 이거요. 이렇게 거어보면 돼요. 내가 이게 옆으로 확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아, 좀더 뒤에서 볼까요? 뒤에서 차선 요거 이게 휙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죠. 네, 내가 휙 돌아가죠. 내가 휙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트럭도 여기 휘청하죠. 여기가 이쪽이 휘청한다는 것은 넘어올려다가 휙 돌아가는 느낌이죠. 트럭이 그냥 들어올려다 팍 했다.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칼로 퓨! 예. 그래서 100m 달리기래요. 레인이 있어요. 레인이 있는데 내가 정상 뛰는데 옆에서 갑자기 칼로 퓨! 예, 넘어질 않았어요. 으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트럭이 너무 급하게 넘어오려고 그랬던 거. 그래서 트럭이 천천히 들어왔다. 천천히 왔었으면 트럭이 잘못 없어요. 근데 트럭이 휘크덕! 휘크덕! 예. 그랬으면 트럭에도 잘못이 있죠. 이것은 트럭의 영상도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이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휙 하다 휙 그렇게 보여요.
예. 아, 바퀴가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넘어가려다 이렇게 휙 돌리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도 트럭의 일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한 건, 블박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피하기 때문에 저 차가 휙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것은 영상, 나중에 우리 블박차 보험사가 부상금 청구할 때, 영상을 분석하는, 하나하나 이 프레임을 나눠서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 몇 개서 트럭 바퀴가 이쪽으로 돌려고 그러다가 이쪽으로 픽 꺾어지더라. 요걸 분석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CCTV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CCTV 보면 트럭이 휙 올려다 픽 돌아가는 거. 저 트럭의 영상이 있으면 더 좋겠죠. 예, 트럭의 영상 또는 CCTV. 그리고 트럭이 나중에 어떻게 갔는지, 마지막에. 트럭이 유턴해서, 이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저기서 꼬라박기 했는데 트럭이 유턴해 가더라. 그럼 다 CCTV 나오겠죠. CCTV는 트럭의 영상. 그래서 유턴할 때 천천히, 대각선으로 유턴하면 안 돼요. 지금 트럭이 너무 급하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저 앞에, 네, 여기 천천히 들어와야죠. 그리고 왜저 직진차로 갑자기 쑥 들어왔어? 여기서 이렇게 돌라 그랬으면 진짜 이 블록처럼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저도 형사적으로는 트럭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손 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트럭에게도 잘못이 일부 인정되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저렇게 급하게 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도가 빠르니까 으악 하면서 내 피하는 게 행동이 속도가 제한속도 지켰으면 그러면 내가 틀더라도 부드럽게 피해갈 수 있는데 여기 틀다 보니까 또 여기 차가 있네요. 요 차도 또 이게 또아좀 밉네요. 내가 급하게 틀다가 저기 보니까 또 레카가 기다리고 있어서 레카 때문에 으아 레카 오른쪽 피하면 레카 부딪힐까봐 레카 서 있는 건 아니고 유턴한 차였네요. 그래서 속도가 낮으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